청춘은 바로 지금부터 인생의 제2막을 맞이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인생 2막 이 맛이야? 인생 2막 이 맛이야. 줄여서 2막 2막 우리 고영서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합창을 하네요. 그러니까요. 영서 씨만 오면은 막 월요병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영서 씨가 아까 전에 네. 이제 코너 시작한다고 들어왔는데 네. 은빛가비 표정이 진짜 어머니의 표정이에요. 아, 그래서 웃으면서 오길래 네. 아,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죠 제가. 그러니까 아니, 뭐 얼마나 또 특별한 분을 또 만나고 오셨는지 얼마나 또 좋은 곳을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요. 제가 이번에 특별한 곳을 다녀왔는데요. 네. 남구청에서 진행 중인 남다른 신중년 프로젝트 신사의 품격 수업 현장에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신사의 품격? 네. 어떤 수업인지 궁금하시죠? 남다른 신중년 프로젝트의 신사의 품격. 네. 어우, 궁금해지는데요. 맞아요. 먼저 그 남자인 성준 MC님께 여쭤볼 텐데 네네. MC님은 여유가 된다면 또 어떤 걸 좀 배워보고 싶으세요? 아, 저 뭐 배워보고 싶은 거야 뭐 너무너무 많죠. 어, 네. 뭐 일단 뭐 외국어도 배우고 싶고 악기도 배우고 싶고 뿌뿌뿌 예, 네. 뭐 많이 배우고 싶은데 제가 사실은 요리를 조금 요리버거 제가 조금 재능이 있거든요. 재능이 있어요? 제가 좀 맛을 좀 잘 냅니다. 그래서 약간 재능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그 마지막 터치를 딱 받아가지고 요리 쪽으로 좀 가서 그래서 식당을 할 거라고 예. 저기 왕생이길에 예, 추니추니 부대찌개라고 맞아요. 예, 예. 이런 거를 한번 또 요리 같은 걸 또 배워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남자들이라면 한 번쯤 배워보고 싶었던 강의 예를 들어서 목공이나 말씀하신 요리 또 술비키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울산 남구청에서 이런 강의들을 무료로 배워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중 하나인 전통주 클래스를 다녀온 거고요. 사실 이 전통주 클래스가 총 8회 수업으로 제가 첫 수업에 함께 참여를 한 거였어요. 네. 그런데 아쉽지만 현재 모집은 끝난 상태고요. 다만 TVN 애청자님들도 저희 코너를 통해서 아, 이런 게 있구나. 앞으로 뭐 진행될 다양한 강의를 좀 알고 챙기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8회 수업이고 첫 수업을 우리 영서 씨가 함께하고 오셨다고 했는데 네. 어떤 분들이 오셨던가요? 네, 아주 다양한 분들이 각기 다른 이유로 수업을 신청하셨더라고요. 먼저 전통주 클래스를 찾은 신중년 분들 중에서는 외국 사람들을 자주 만나는 업을 하고 계신데 한국 전통주를 배워서 직접 알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신청하신 분도 계셨고요. 네? 또 계속해서 강의를 신청하게 된 이유 이분들의 목소리로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자녀들이 알아가지고 접수를 해주더라고. 재밌는 것 같네요. 처음인데 집에서 이제 만들어가지고 뭘 생각이죠. 전통주 좀 더 많이 알고 싶고 만들어서 맛있게 먹고 싶어가지고 신청했습니다. 단양주라고 해서 한 번만에 빚는 술도 만들고 삼양주라는 것도 만들고 하는데 예전에 조금 빚어봤거든요. 그런데 더 좀 심화 학습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선생님 친구분이 같이 오신 거예요? 아니요. 모르는 사람인데요. 그래요? 네. 여기 오면 다 아는 사람이 되는데 굳이 아는 사람 올 필요 있어요? 그럼 어떻게 신청하고 오신 거예요? 남구청 홈페이지 보고. 어떠세요? 이렇게 배워보니까? 솔직히 배우는 건 싫고 마시는 것만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와서 보고 여기 있는 술 중에 내가 안 마셔본 술이 아직 많기 때문에 계속 먹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안 마셔본 술이 많으니까 더 마셔보겠다 이런 포부도 계시고 근데 거의 상남자세요 우리 선생님 마지막에 만나면서 있니? 거의 추니추니신데요. 아니 마지막 분은 좀 혹시 연락처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결이 추니춘 씨요. 맞아요. 제 스타일입니다. 네, 뭐, 같이 오셨나요? 하니까 아니요. 모르는 사람인데요. 네. 여기 오면 만났잖아요. 만났고. 옆에 분이랑 너무 대화를 잘하고 막 이렇게 하고 계시길래 네. 여쭤봤던 거거든요. 예. 뭐 솔직히 뭐 술 만드는 거 뭐 배우는 건 싫고 다 마셔 불러왔습니다. 임금! 언제 신중년 되세요? 아니 그나저나 또 자녀분들이 알아서 접수를 해줬다는 분들도 네. 계시고요. 이렇게 또 새로운 걸 또 배우기도 하고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 오늘 방송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께서 이 남구청에서 또 이런 거를 하는구나 좀 알게 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고 뭐 남구청뿐만 아니라 또 알아보시면 또 여러 가지 또 기회가 많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맞습니다. 각 구청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보시면요. 큰 문화 행사부터 주민 특강 또 강의 등 다양하게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미리 확인을 하시고 챙겨
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전통주 수업은 어땠는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첫 번째 수업 시간에는 뭘 했을까요? 네, 먼저 전통주 클래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먼저 강의를 진행해 주시는 김성민 대표님과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인사말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성민도가 강사를 맡고 있는 김성민이라고 하고요. 울산에서 좀 전통주를 많이 알려가지고 가양주 문화를 좀 널리 전파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런 원데이 클래스 그리고 공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에서 기본적인 술 만드는 방법 대여섯 가지 배우고 그리고 레시피 짜는 법을 알려드릴 거라서 기본적인 거 배운 상태로 이제 자기만의 레시피까지 만들 수 있게 대퇴 선수 물려줄 레시피 만드는 거 그거 알려드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야, 아니 목표가 굉장히 또 원대합니다. 네. 대대 손손 물려줄 레시피를 나만의 레시피를 또 전수하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전통주 강의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또 신중년 프로젝트고 또 이래서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가 했는데 생각보다 목소리가 좀 젊으신데요? 맞아요. 30대로 아주 젊은 대표님이셨는데요. 처음에는 전통주 빚기를 취미로 시작하셨다가 직업으로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취미가 직업이 된 경우잖아요. 네. 요즘 말로 하면 뭐 덕업일지 뭐 이런 그런 얘기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네.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궁금하네요. 술을 빚는다는 게 뭐 저는 말로만 들어봤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마시기만 했지. 입으로만 마시기만 마셨지. 어떤가요? 네, 다들 앞치마를 하고 전통주를 만드는 과정이 어색해 보이시면서도 배움에 있어서 아주 열정적인 우리 신중년분들이 너무 멋져 보였는데요. 색다른 경험에 다들 만족하시는 눈치였습니다. 외에도 다양한 후기 전해주셨고요. 듣고 오겠습니다. 음식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술은 안 만들어봤는데 직접 만들어보고 싶어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일단 신기하고 새로운 경험인 것 같아요. 삶에 좀 활력소가 될 것 같습니다. 추천은 할 것 같아요. 이유는 술을 주니까. 그리고 스트레스가 풀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만들다 보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술을 마실 줄 알았지. 술을 이렇게 빚어서 직접 만든다는 게 신기하잖아요. 신기해서 왔죠. 새로운 세계죠.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일단 그 만드는 작업을 하시면서 인터뷰를 하신 거잖아요. 네. 뭔가 옆에서 뚝딱뚝딱 거리고 드르륵 드르륵 소리도 납니다. 예. 네. 아니 근데 이제 그런 과정들을 굉장히 또 재밌어 하시는데 듣다 보니 저희도 정말 궁금합니다. 뭐 전통주 만드는 방법 저희한테는 비밀인가요? 저희는 알 수 없습니까? 비밀인가? 아쉬워하실 네. 줄 알고 제가 네. 가져왔습니다. 애청자님들을 위해서 집에서 간단하게 전통주를 만드는 방법 가져왔고요. 김성민 대표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 하는 거가 제일 쉽게 할 수 있어서 쌀이랑 누룩, 물 세 가지만 있으면은 치대가지고 바로 만드는 술. 단양주 그리고 방법은 이제 밥을 불려가지고 증기로 쪄서 고두밥을 한 다음에 고두밥을 식히고 그리고 물에 불린 누룩을 섞어가지고 식힌 고두밥에다가 넣어서 최소 한 15분 20분 치대서 그러고 이제 그거를 항아리나 용기에 넣어서 한 일주일 정도 발효하면은 술이 돼요. 네, 엄청 쉽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과정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전에 같은 경우는 집에서 이걸 그렇게 만들어 먹기도 했잖아요. 맞아요. 쌀, 누룩, 물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해 보셨는데 간단하죠.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맞아요. 네. 누룩만 네.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그죠. 누룩만 네. 이렇게 딱 구해가지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맞아요. 한번 꼭 집에서 만들어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네. 다만 전통주를 빚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역시 대표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술 빚는 사람이 좋은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좋은 술이 안 나온다고 저는 배웠는데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실제로 좀 기분 안 좋은 날에는 그날 술 빚는 스케줄을 캔슬 시켜버려요. 기분 안 좋으면 대충 하게 되더라고요. 짧게 발효한 술은 일주일인데 90일이나 뭐 180일 이렇게 발효한 술은 이게 약간 맨날 본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조금 뒀다가 약간 잊혀질만 하면 또 보고 이런 거 하면서 너무 하나에 신경 쓰기보다는 좀 두루두루 이렇게 마음을 쓰면은 술이 또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집착하는 것보다는 조금 겸허한 마음으로 술을 빚으면 잘 되는 것 같아서 항상 좀 겸허하게 살려고 합니다.
술을 빚는데도 이 참 마음 쓰는 게 중요하다 이런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뭔가 이제 술과 인생을 좀 빗대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또 해주신 것 같고, 전통주를 빚는 어떤 과정, 이게 또 인생하고 또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시간이네요. 그러게요. 정말 술 빚는 사람이 좋은 생각하지 않으면 좋은 술이 안 나온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것만큼 정말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네. 이런 또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 신중년 프로젝트에는 뭐 전통주 수업 말고도 다양한 수업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수업도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것도 배우고 또 친구도 사귀고 또 심지어 이 그 수강료가 얼마라고 했죠? 아, 요거는 지금 8회차에 8만 원. 아, 그냥 예, 예. 재료비만 받는 아, 8회차에 8만 원이면 뭐 네네. 사실상 무료네요. 그러네요. 뭐 큰 부담은 없네요. 예. 관심 있으신 신중년 분들 굉장히 또 저렴한 가격에 네. 또 이렇게 또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꼭 한번 또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뭐 회사 마치고 나서 혹은 이제 인생 2막을 앞두고 계시면서 어떤 걸 하면 좋을까, 뭐 하면서 시간을 보내볼까 정말 막연하신 분들에게 이런 또 수업이 있다는 거 저희가 좀 전해드렸고요. 네. 궁금하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요, 인생 2막 이마시아 이 코너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은퇴 전후의 일상과 삶의 이야기 저희에게 나눠주시면 되거든요. 어떻게 신청하시면 되죠?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1, 우물정 1041번으로 차차차 생방송 중에 인생 2막 이마시아 뭐 2막이라고 쓰셔가지고 네. 신청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서씨 네. 오늘 그 술 만드는 수업 그 다녀오셨는데 맞아요. 집에 잔뜩 빚어놨다는 소문이 사실입니까? 제가 기념으로 또 이렇게 받아왔죠. 받아오셨습니까? 어, 그럼요. 그 혼자 먹으려고? 저희 집으로 다들 놀러오세요. 한 잔만 줘요. 한 잔만. 네. 은비값이가 지금 나중에 네, 네. 네. 회식을 해야겠네요. 아, 네. 챙겨가겠습니다. 네. 혼자 먹으려고? 알겠습니다. 오늘 또 영서씨 덕분에 또 네. 신중년 프로젝트 또 저희가 또 알게 됐고 또 네.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서씨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 또 작업